네, 오늘은 이제 보리송 34쪽 72번부터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망령 때의 분별을 내어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며 어지럽게 미쳐 날뛴다. 반면에 이제 지혜로운 자는 세계 통달하여 장애가 없으나 성문은 혼란스럽게 헤매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망령 때의 분별을 내어서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면서 어지럽게 미쳐 날뛴다.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사실은 어리석으나 지혜로우나 누구나 삶과 죽음을 흘러다닌다고 느끼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전부 다 태어나고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어지럽게 미쳐 날뛴다. 그 어지럽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정상적으로 산다고 느끼지만 우리는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산다고 느끼지만 우리 내면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얘가 미쳐 날뛰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한 생각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갑자기 막 괴롭기도 하고. 이게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느니 분별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거기 휘둘리면서 우리 마음은 막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마음이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것이 실제 진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여여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경계 따라,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는 거에 따라,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냥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깊은 우울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갑자기 미래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불안 초조해지기도 하고, 막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냥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온갖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뭔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 올라오는 생각이 진짜 난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내 생각인 줄 알아서 그 올라오는 생각과 조건, 이 분별에 속았단 말이죠. 속고 이리저리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미쳐 날뛰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울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도 같이 막 우울해지고, 불안, 초조함,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도 같이 막 불안, 초조, 두려워해지고, 내 인생은 불안하고, 내 인생은 초조하고, 내 인생은 두려워. 그렇게 믿으면서 쫓아다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돌이켜 보는 거예요. 회광반조해서 내가 불안하면 막 불안을 쫓아다니다가, 우울하면 우울함을 쫓아다니다가, 두려움은 두려움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 올라오는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막 휘청거리고 휘둘리다가 이제는 아,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 올라오는 느낌, 감정, 생각, 불안, 초조 이런 것들.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구나. 이건 왔다 가는 거구나.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면 생각을 가만히 보면 우린 평생 생각이 끊임없이 왔다 가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계속 왔다 가요. 좋은 생각이 나면 행복했다가, 싫은 생각이 나면 괴로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본단 말이죠. 그동안은 돌이켜보지 못했던 것이 경계 따라 다녔단 말이에요. 날뛰며 다녔단 말이에요. 바깥을. 그러니까 그 바깥 경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의 뭐 향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문득 돌이켜서 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얘가 날뛰고 있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아, 날뛰고 있는 이게 난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늘 한결같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늘 보고 있는 그 목격자가 있잖아요. 진짜 나는 왔다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왔다 갔다고 해서 나는 왔다 가지 않잖아요. 우울함이 왔다 갔는데 내가 왔다가 내가 가진 않았잖아요. 우울함이 왔다 간 거지. 그러니까 우울함이 왔다 갔고 생각이 왔다 갔고 불안이 왔다 갔고 초조가 왔다 갔고 남들이 욕하니까 화나는 마음이 왔다 갔고 내 안에서 욱하는 생각이 왔다 갔고 아, 이제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는 이 왔다 가는 걸난줄 알고 속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에 불과한 거구나. 거기에 따라다니면 그 욱하고 올라오는 인연 경기에 따라다니면 여기서 말하듯이 어지럽게 미쳐 날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난조하니까 막 그냥 미쳐 날뛰고 산단 말이죠, 사람은. 그러다가 문득 돌이키는 거예요. 문득 돌이켜서 아,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늘 한결같이 탁이 자리에 있는 여기서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열애여고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진짜 자기지. 내가 오고 가는 것 같진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나라고 여기는 이 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요? 옛날에 젊음은 이미 왔다 갔지만 나는 왔다 가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젊음, 늙음 이런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음도 내가 아니고 늙음도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내가 아닌 거죠. 성별도 내가 아니죠. 한 생각 일으켜야 뭐 성별이 어쩌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과거, 지난 과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 그건 내가 아니죠. 왔다 갔잖아요.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난 과거를? 과거는 고사하고 한 시간 전을 찾아볼 수 있나요? 명백하게 지금 여기 있냔 말이죠. 허상이잖아요.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왔다 간그 과거의 기억, 생각,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죠, 그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내 과거가 싹 날아가 버렸다고 쳐보잔 말이죠. 그러면 과거가 다 날아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내 과거가 다 날아갔잖아요. 내가 과거 어떻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도 받았고 옛날에 막 누구 때문에 상처도 받고 누구는 밉고 누구는 싫고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온갖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면 살았는데 기억상실이 딱 오고 나면 그 모든 게다 없단 말이에요. 나라고 여겼던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과거에서 온 건데 그 과거에서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진 않잖아요. 내가 죽진 않았잖아요. 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납니까? 기억들이 다 떠나가고 나더라도 사라지고 나더라도 늘 여기 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게 진짜 자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 과거, 생각을 떠올려야만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이 생각의 덩어리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죽고 나면 다 없어지겠죠? 기억상실만 해도 다 없어질 겁니다. 잠만 자도 다 없어지죠, 사실. 또 사실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없죠. 이렇게 얄팍한 거고 허망한 거거든요. 진짜라고 할수 있는 뭐 증명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실제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 개념 말이에요. 그건 왔다 가는 거죠.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도 왔다 가고 아무리 부족했던 과거도 왔다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 내용물을 좋게 만들려고 기를 쓰며 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내용물, 즉 진짜 나 말고 나 위에 덧칠되는 것들, 나 위에 오고 가는 것들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이 치장되는 것들은 전부 다 오고 가는 것들인데, 왔다 가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만 에너지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더 뭐 돈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돈 벌려고,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왔다 가는 건데 그거 얻으려고, 인기 뭐 다 왔다 가는 건데 그거 얻으려고 평생을 그냥 막 휘둘리면 산단 말이죠. 근데 진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들 많이 가지려고, 내 거를 많이 가지고 내 거를 많이 늘리고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러려고 살아왔는데, 그거는 왔다 가는 허망한 거잖아요. 진실은 이러는 거죠. 가난한 나와 부자의 나가 있어요. 근데 가난과 부자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왔다 가지 않아요. 가난할 때도 나고 부자일 때도 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나, 이 자기, 여기엔 관심이 없고 가난, 이 수식해주는 것들, 나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진실은 가난과 부자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잘난 것과 못난 게 다르지 않고, 인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지 않고, 젊음과 늙은 게 다르지 않고, 진짜 자기라는 이 텅 빈 본바탕에서는 그 모양은, 왔다 가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왔다 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걸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전도 몽상 이러죠. 뒤집혔단 말이죠. 뒤집힌 생각을 안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왔다 가는 것들에 목매면서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지럽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 왔다 가는 게 진짜 난 줄 알고 그거 더 치장하려고. 왔다 간다라는 게 바로 삶과 죽음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왔다 가요. 내 인생에 태어났다가 등장, 퇴장, 등장, 퇴장합니다. 생멸, 생멸이에요. 생멸법, 생사법. 사실은 이 몸도 마찬가지죠. 부자, 가난이 왔다 가듯이, 돈이 왔다 가듯이, 감정이 왔다 가듯이, 생각이 왔다 가듯이, 가치관이 왔다 가듯이, 몸도 왔다 가죠. 젊음, 티 없이 맑던 갓난아기의 그 아주 탱탱한 그 피부, 그 지금 왔다 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왔다 갔는데 내가 왔다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일 아닙니까?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을 가지고 난 줄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왔다 가는데, 몸도 내 성격도 개성도 전부 다 왔다 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라는 걸 견고하게 이렇게 딱 쌓아 올려서 그거를 이렇게 취하길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오취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오취온에 불과해요. 취해가지고 온은 쌓는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쌓아둔다. 내 몸을 나라고 해서 취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갓난아기 때 몸도 나라고 해서 취해서 쌓아놓고요. 10대 때 그때 아, 아름답고 잘났던 몸을 지금도 나라고 느껴요. 걔는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거 간직하면서 취해서 쌓아놔요. 그때 아름다웠던 기억, 그때 아름다웠던 뭐 몸매, 이런 것들을 취해서 쌓아놓고 그걸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라고 취해서 쌓아놓고 여기는 동안은 그게 사라지고 내 몸이 쭈글쭈글해지면 괴롭겠죠. 내가 변했다고 느끼니까, 내가 무너져간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많은 느낌, 감정들, 그걸 자기가 취해서 내 감정이라고 쌓아놓고, 옛날에 나를 서글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생각하면 막 괴롭단 말이죠. 이미 다 떠나간 건데, 한번 왔다가 간 건데, 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어디서 뭐 천만 원이 나가지고 그걸 잘 써서 다 써서 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 돈은 지금 내 건가요? 그 기억만 있을 뿐이지 그거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간 거잖아요. 그 돈 내 돈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듯이 지난 과거가 납니까? 그 돈과 똑같단 말이에요. 돈이 왔다 갔듯이, 그건 내 거 아니듯이, 미련 가질 필요 없듯이. 지난 과거 내가 아니에요. 우리 20대 때 화려했던, 30대 때 잘 나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거기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을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면서 막 우울하고 괴롭고 자식이 한창 돈 들어갈 때인데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너무 서글퍼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렇게 한 1년, 2년 동안 일자리를 못 찾고 힘드셔서 애들도 당장 나가는 돈도 많고 하시면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막 조금 안 좋은데 월급 좀 적게 받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 곳좀 대우도 좀안 좋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얼마라도 벌을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일하시는 게안 나으시겠어요? 약간 얼굴 낯빛이 싹 바뀌시면서 약간 정색을 하시면서 스님 제가 그런 거할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걸 하면은 이거는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그게 왜 그래? 왜 그게 그 싫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 못하는 마음이 그 과거를 자기라고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 생각, 이미지 상, 명과 상, 이름과 모양, 옛날에 뭐 무슨 김부장, 김사장, 그때 사진들, 화려했던 장면들,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사진 찍어 놓은 것들, 모양밖에 없잖아요. 모양밖에, 허상에. 내 생각 속에 기억이라는 허상 속에 담겨 있거나. 그건 허망한 어떤 사진 속에 있는 거거든요, 빛바랜.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을 때그잘 나가던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삶의 어떤 순간도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A라는 사람, 나 말고 A라는 사람의 화려했던 과거, B라는 사람의 아주 못 나갔던 과거, C라는 사람의 뭐 빌 게이츠의 뭐 대단한 인생, 삼성 회장의 대단한 인생, 그리고 나의 지난 과거. 똑같습니다. 평등해요.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이 몸을 나라고 여길 동안만 아니지.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이건 이게 나의 인생이지. 내가 살았던 내 기억 속에 있는 그게 내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과거에 그 지나간 그 과거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딴 사람들의 지나간 과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마음에서 봤을 때는 마음 하나가 연기하는 이 마음 하나가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다니까요.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이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그러니까 수많은 개성, 모든 존재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 하나하나가 허상이듯이, 근데 다른 사람들을 지금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다 남인 것 같잖아요. 야, 저 사람은 잘 사네, 저 사람은 못 사네, 저 사람 어떠네, 저 사람 어떠네 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라니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뭐, 주식도 폭락을 하고, 세계적으로 옛날처럼, IMF 때처럼, 막 요즘에 무슨 뭐, 인천대교에서 막 매일같이 몇 사람 자살한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하면, 아이고, 나아가 중심인 거예요, 나아가. 아유, 다행이다. 저 정도는 아니네. 그러면서 상대적인 약간 이렇게 나는 그러지 않아 다행이다. 저 사람이 죽은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써먹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그래서 위안을 받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왜그 사람은 남이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모두가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도 차별,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그래서 나의 어떤 지나간 특정한 과거에, 뭐, 화려했던 과거, 그 내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놔야 지금에 살아날 수 있어요. 아까 그렇게 과거에 내가 화려했던 걸 생각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요딴 일을 하겠어요?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요? 그건 지금 나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러니까 그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닙니다. 왔다 가지 않는 거. 들리는 소리는 왔다 가죠. 모든 소리가 왔다 가죠. 근데 여기서 그걸 늘 왔다 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은 늘 여기서 듣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다 왔다 가죠. 보는 놈은 여기서 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보는 놈과 보이는 것 두 개가 있는데 보는 놈을 주인이구나, 주관이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알기 쉽게 분별로 설명한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를. 분별을 써서, 방편으로 써서 이렇게 설명해 본 거예요. 이 마음은, 뭐랄까, 이게 우리는 진짜 자기야.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분법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이 마음이, 본래 면목이 진짜 나 같잖아요. 즉, 이게 진짜 주관 같잖아요. 이건 주관도 아니에요. 주객 이렇게 둘러나뉜 게 아니에요. 근데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임시로 빌어와서 그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100% 드러나 있는 이 작용뿐이고 이 현상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들로 덧칠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거, 왔다 가는 거, 내 인생에 왔다 가는 거, 그걸 자기라고 여기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흘러다니면서 어지럽게 미쳐 날뜁니다. 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미칠 지경이겠어요. 실제 우리는 죽을 수 없는데, 몸은 죽을 수 있는데 진짜 자기는 죽을 수 없거든요. 이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거라서,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리 진짜 마음은 여여부동한 거예요. 부동심 이러잖아요. 부동한, 어디 위치가 없어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와도 오지 않고 가도 가지 않아요. 제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몸은 왔다가 몸은 가더라도 마음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왔다 간다라는 게 분별이에요. 분별. 다 분별이에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이에요.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악셀을 밟으면서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 지나가겠죠. 풍경들도 지나가고. 이 어떤 위치를 점유할 수 없는 이 진정한 바탕, 이 모든 것들이 등장퇴장하고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필드, 장, 이게 진짜 자기입니다. 왔다 가는 것들은 인연의 조화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왔다 가고 저렇게 왔다 가고, 우리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났고 어떤 사람은 못 났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그건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인연이 다른 거는 그냥 인연이 생멸하는 것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머릿속에만 좋거나 나쁜 게 있어요. 이 소리하고 사람 머릿속에선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노래를 좋아할 수 있겠죠. 이 취향 차이지 어떻게 노래에 좋고 나쁜 게 있겠어요? 사람도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거 인연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분야에선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어떤 분야에선 이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생각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분별의 기준이. 왜? 자기는 분별의식이 자기에게만 있는 분별의식이에요. 왜? 자기의 삶의 경험, 업식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식이 정해지거든요. 즉 자기 삶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경험, 어떤 인연,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연기적 작용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의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천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나에게만 그렇게 연기된 세상이에요.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달라요. 어떤 경우는 충격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명백하게 이게 선인데 이러지만 딴 사람은 명백하게 그건 악이야 이런다니까요. 저 사람 정말 정말 호감형이야 이런 딴 사람은 와, 난저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느끼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같겠지,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딴 사람도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패턴이 나에게 업습으로 딱 있으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판단,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평가가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다 틀렸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 자식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그렇게 드러난 자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양을 입힌 자식이고 남편이고 사람들인 거죠. 세상인 거죠. 우리 옷은 입었다 벗는 거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막 꾸준히 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처럼 전부 다이 왔다 가는 것들은 옷처럼 그냥 입었다 벗는 것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왔다 가는, 입었다 벗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분별, 자기에게만 딱 연기되어져 나온 자기에게만 있는 이 분별심, 이 기준 잣대, 세상은 이런 것이야, 뭐 어떻고 어떻고, 이 잣대를 진실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그냥 생겨난 거라 이게 아주 얄팍한 건데, 실제가 아닌데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고집하면 괴로워요. 남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이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이 생각은 왔다 가는 거지. 옷 같단 말이에요. 입고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견해는 내게 아니에요. 다 왔다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왔다 가죠? 싹다 왔다 갑니다. 우리 몸도 느낌도 생각, 의지, 의식, 성격, 개성 다 왔다 가잖아요. 우주도 왔다 가잖아요. 별도 왔다 가고 태양도 왔다 가고 내 집도 왔다 가고 돈도 왔다 가고 자식도 왔다 가고 남편도 왔다 가고 부모님도 왔다 가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조차 왔다 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무아예요, 무아. 진짜 나라는 게 없어요. 그 드러나 있는 이것은 그냥 연기작용일 뿐이에요. 인연따라 그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과정, 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 중에 일시적 모습을 나라고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상으로 취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또 지난 과거들을 상으로 취해서 사진 찍어서 그게 나라고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그게 다 내가 아니에요. 그게 다 내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이지 않나요? 몸도 왔다 가고, 생각, 느낌, 감정, 개성,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없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내 성격적인 어떤 경향성? 그거 그냥, 그런,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요. 그런 정체성이 난쭉 유지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착한 게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조건이 달라지면 성격도 바뀔 수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나의 고유성 개성 같은 거 있잖아요.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 같잖아요. 고유한 개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외모도 그럴 수 있고, 뭐, 나는 뭐 홀쭉한 사람이고, 뚱뚱한 사람이고, 뭐, 나는 뭐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자기의 어떤 고유한 개성, 유지되는 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나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를 여겨왔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그 똑똑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치매가 왔으면, 나의 고유성이
똑똑함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내가 죽었어요? 내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함은 내가 아니에요. 성격도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나를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외모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전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난 줄 알고 여기에 울고 웃고 쫓아다니며 사느라고 이렇게 미쳐서 날뛰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없네요. 그죠? 내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없냐 하면 없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없습니까? 할 때 있어요 하는 그 자기가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 귀가 들었지 이랬지만 귀가 있는데도 딴 생각 하다 보면 이거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있고 없는데 완전히 없진 않죠. 분명히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 공하다래요. 내가 없어요. 진공. 진짜로는 공해요. 무아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게 이렇게 살아있는 뭔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죽었으면 이걸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없진 않는데 이게 보고 있는 이놈이 있고 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이것은 이 자기는 이 듣고 있는 이 자기는 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실제로 뭘까요? 자기는 진짜 자기는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귀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명백한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죽진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확인되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확인은 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스님 그러면은 그 앞에서 똥똥치는 그 소리가 나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명백한 진실 하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없는데 완전히 없진 않네 이렇게 있네. 이거를 막 굳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진공 진짜 없는데 묘유 이랬어요. 묘하게 있다 이렇게 묘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있는 거예요. 묘하게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 왔다 가는 몸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 지금 끌고 온 거 있잖아요. 그 끌고 온 송장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그거 그 몸뚱이 그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라니까요.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외모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서운하실 것이고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끌고 온 지금 그 몸뚱이하고 이게 얘가 끌고 온 이 마음 하나가 끌고 온 그 몸뚱이하고 마음 하나가 끌고 온 이 몸뚱이하고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게 마음 하나가 한 거예요. 마음 하나가 그 마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각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은가요?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다르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외모 다르죠? 그럼 외모는 이 마음이 아니네. 그죠? 본래 면목이 아니네요. 성격 다르죠? 성격도 자기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그 뭐 외모, 성격 또는 뭐 자기 의식이잖아요. 자기 분별심, 의식,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고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고 할 만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자기가 아니에요. 색수상행식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죠. 이건 고유성과 상관없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거 하나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쓴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 써가지고 이걸 듣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건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죠. 이거를 분별심을 일으켜서 스님 그거 좀 이게 좀 소리가 좀 듣기 싫으니까 좀 죽비나 종 같은 거 좀 치세요. 그거 듣기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듣기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분별하면 다르겠지만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마음 하나를 써서 이 마음이 이걸 아는 거예요. 몸이 알거나 귀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고유성, 개성, 색수상행식은 다 자기가 아니라 뭐 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내가 완전히 없느냐 했더니 이거 하나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같아요. 모두가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이 한결같은 거, 여여부동한 거. 근데 이거를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구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뭐 여몽 한포영 여러 영여전이라고 뭐 이건 뭐 이음성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세구려고 구하려도 안 된다. 소리로 이 법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생긴 거지? 어떤 모양이지? 생각으로 막 애써서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이거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확인되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봄 봄의 봄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가을의 가을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봄은 찾아서 평생을 돌아다니는데 봄을 못 찾고 푹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더니 집 앞에 매화꽃이 펴있더라. 그럼 매화꽃이 봄은 아니지만 매화꽃에서 봄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봄을 찾으러 매화꽃을 보고서도 저건 매화꽃이지 봄이 아니야. 그리고 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매화꽃이 이렇게 명백하게 피어있는데 이렇게 부처가 드러나 있는데 그건 소리고 나는 부처 찾아다녀야 돼 하고 부처 찾아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망령되이 분별을 내어서 삶과 죽음으로 흘러다니면서 어지럽게 미쳐 날뛰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가슴 아프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세계 통달하여 장애가 없으나 세계 통달하여 장애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모양에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 이 모양의 세계, 모양의 세계는 다 분별되는 거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통달해서 장애가 없어요. 우리는 모양에 다 걸리잖아요. 갓난애기들은 어떠냐면요. 갓난애기들은 1,000원짜리 지폐 세 장하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딱 주면 넘어가질래 하면 세 개 가질래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모양의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양의 장애가 많아요.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소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제 동생이 덩치도 이렇게 약간 마동석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도 약간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있고 막 약간 오락부락한 느낌이에요. 되게 이제 사실은 귀여운 스타일인데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밤에 어디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요. 나는 그냥 내 갈 길이라서 가는 건데 주변에 있는 특히나 여성분들은 왠지 모르게 나를 보고 이렇게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기 들고 딸 아빠야 이러면서 걸어간대요. 아주 귀여운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친근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은 주변에 있던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경계심을 늦춘대요. 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남자들은 또 그런 고충이 있단 말이죠. 왜 모양에 다 걸려요. 하나하나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뭐 무슨 옷을 입었느냐, 화장이 잘 먹었느냐, 뭐 어떤 모양에 다 우리는 걸려가지고 모양에 걸리고 살잖아요. 물질에 걸리고 모양에 걸리고 통달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세계 통달해서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그냥 뭐 작은 차, 소형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통달하지 못, 사물에 통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색의 통달함 어떠겠어요? 아, 이 색이 공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색이 인연따라 연기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연따라 왔다 가는 모양일 뿐이라는 그 겉에 드러난 모양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본질을. 본질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외모가 잘났고 못났고 뭐 옷을 잘 입었고 못 입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고 안 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을 통달했단 말이에요. 본질을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도 본래 부처라는 것. 그러니 본래 부처인 차원에서는 다 평등하게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통달이에요. 통달무예. 그런 거 걸림이 없죠. 누구를 만나도. 근데 우리는 나랑 내 진급의 목줄을 잡고 있는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막 되게 벌벌벌 떨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밑에 사람을 막 무시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여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한결같지 못하단 말이죠. 왜? 색에 막혀 있으니까. 색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집이 좋지 못하고 차가 좋지 못하고 입고 있는 옷이 좋지 못하면 괜히 기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모양에 통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대단히 뭐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보면 왠지 나와 다를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와는 다를 것 같은. 아, 저 사람들은 나와 아주 아예 삶이 다르고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떤 외계인 같은 뭔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람일 거야. 또 스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깨달은 누가 깨달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와, 질적으로 완전 달라졌겠구나. 뭔가 이런 식의 차별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다를까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랑 다를까요? 다르겠습니까? 전에 뭐 TV 어디 보니까 되게 뭐 무슨 만나기 어려운 무슨 큰 회사 회장인데 그뭐 평소에 뭐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저녁 이러면은 진수성찬이 촥 들어와가지고 맨날 먹을 것 같잖아요. 본인은 그냥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냥 가가지고 냄비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끓이는 그 레시피가 있대, 라면. 그 라면 이렇게 맛있게 아주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해서 탁 먹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모두는 다 평등해. 완전히 평등해요, 진짜. 나랑 다를 사람이 없어요, 다를 사람. 모양이 다른 거지, 모양이. 모양이 다르고 인연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뿐이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연예인 하면 뭔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아우라가 있고 뭐 삶이 막 대단할 거라고 느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들의 일상을 막 하는 걸 보면은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뭐 인간미를 느낀다고 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왜다 원래 그런 건데.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본성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만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이 다른 것뿐이지 이 소리가 다르듯이 그냥 인연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 드러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허망한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의 본성이 없어요 왔다 가는 거에는 그러니까 거기 속을 필요가 없죠 모양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려지는 그 모습 모양 거기에 우리가 끄달려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걸림없이 자유로운 거죠. 모양에 통달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색에 통달하여 장애가 없죠. 어디에 장애가 있겠어요? 누굴 만나든 장애가 있겠어요? 본성은 다 평등하다는 걸 안다면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기죽고 못 나가는 사람 앞에서 막 군림하려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다 평등한 거지. 그 본성에 눈을 뜬다면. 그러나 성문은 혼란스럽게 헤매고 있다. 성문 말을 했죠. 성문 연각 뭐 이런 것은 그 소승의 수행자들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않는 아직 방편에 사로잡혀 있는 뭐 나쁜 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 수준 낮은 방편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완전한 지혜를 증득하지 못한 수행자 뭐 그런 수행자를 소승의 수행자 돼가지고 어떤 뭐 성문이니 연각이니 이렇게 이승이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혼란스럽게 헤매고 있다. 혼란스럽게 헤매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문도 나름 수행자잖아요. 나름 수행자인데, 이 성문이나 이승이라고, 성문승 영각승을 이승이라 부르거든요. 이게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처의 눈뜨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아직 어리석은 수행자를 이승이라고 불러요. 성문이나 영각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그 사람도 수행자인데? 그 사람도 수행자인데 이 사람은 아직 이 세계 통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헤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들은 어때요? 뭐라 그래요? 아, 부사님,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하면 거기 기도빨이 셉니다. 명당입니다, 거기가.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자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손을 탁 얹고서 뭘 해보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 모양에 얽매이는 수행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수행자는. 그리고 뭐, 이거 어디에 좋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 좋습니다. 어느 절이 좋습니다. 어느 장소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건 딱히 더 좋습니다. 뭐. 이 기도가 더 좋습니다. 저 연불이 더 좋습니다. 이 연불이 저 연불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뭐. 아, 모양 아니에요? 모양이고 이름 아니에요? 관세음 보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 그래도 아미타불은 더센 불인데, 보살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연불해야지 보살을 연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내 옆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는 건 관세음보살이다. 근데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재미로 교리로 그냥.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홍길동, 심지어 똥, 막대기, 똥막대기가 법이라고 하잖아요. 마른 똥막대기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 하나의 부처인데 분별하면 다르죠. 분별하면.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중요시 여기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은 이제 거기서 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공부인들 중에도 당신이 방편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이 사람들의 근기가 올라오면 조금씩 이제 높은 방편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는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특히나 사이비 외도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이렇게 성문 영각 같이 혼란스러워 본인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세계 통달하지 못해서. 그냥 본인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은 영험이 있다. 이 부처님은 영험 있는 부처님이다. 아, 이런 말 하면 좀 욕을 먹을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처님 복장을 하잖아요. 부처님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제 부처님 복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은 복장을 해가지고, 복장이라서 부처님 몸 안에 이렇게 오약이며, 다섯 가지 보물이며, 여러 가지 이렇게 넣고, 거기 부처님 경전도 넣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신성화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의식의 의식.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걸 넣고 저런 걸 넣고 이제 그런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스님들 오셔서 이제 그 복장 의식을 이렇게 행한단 말이죠. 그거는 문화죠, 문화. 전통 문화.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 말은 그걸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거를 막 그냥 너무 신성시해서 그 행위 자체, 그 의식 자체, 거기 뭘 넣느냐 자체, 거기에 엄청난 의미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의미부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진짜로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법당에, 예를 들어, 산신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절은 산신각 필요 없으니까 산신각 그냥 없애야 되겠다 하고, 그냥 선빵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렇게 산신각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상이니까, 모양이니까, 나름 이렇게 마음을 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렇게, 이들 할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큰일 난다. 산에, 지금 이산 전체에 있는 산신이 지금 노하신다. 큰일 난다, 지금. 엄청난 법력 있는 큰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이혼을 차, 그 형식적인 그거를 차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그게 다 마음인데, 마음으로 다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난리 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그게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와 사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식에 과도하게 치우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 누구예요? 다나 천연 선사 같은 분은 아니 그렇게 신성한 부처님을 지 춥다고 도끼자루 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불땐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된거 아니에요, 다나천연선사는. 그게 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부처님 앞에서 다리도 뻗으면 그 불경스러운 거야. 그럼 그걸 믿으면 집에 가가지고 어떡하지? 난 몰랐는데 부처님 앞에서 내가 다리를 뻗고 부처님 앞에서 막 하다못해 누워 자고 뭐막 부처님이 노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다 모양이잖아요, 모양. 불상에 부처가 있어요. 부처는 자기에게 있지. 아니, 이 부처가 저 불상에다가 이렇게 부처의 힘을 불어넣겠다고 이렇게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의식하는 놈이 부처지. 불상도 부처지만. 그러면서 이 부처가 저 모양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이게 무슨 옛날 시골에 보면 뭐 선왕당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산 같은 거 모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약간 서툰짓하면 큰일 난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말 듣고 나면 괜히 막 무서워요. 거기 지나갈 때 예를 안 갖추면 막 큰일 날것 같고. 그게 다 모양이잖아요. 모양 세계에 걸리고 장 세계에 걸리는 거잖아요. 뭐 임신을 하면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할 때는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저런 사람 저러면 안 된다, 뭐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건 저러면 안 된다, 머리는 뭐 어느 쪽에 두고 자야 된다, 뭐. 온갖 미신들이나 온갖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 모양의 장애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걸리겠어요? 이사 가는 것도 방위 따지고 가야 되죠. 날짜 따지고 가야 되죠. 뭐 하나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부처면서 희한하게 그 바깥에다가 새롭게 무슨 상을 부여해놓고는 거기 끌려다니느라고 자유로운 게 부처거든요. 진짜 자유로운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걸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미신, 뭐 전통, 문화, 양식, 미풍, 온갖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걸 맞다고 느끼는 그런 문화에서 우린 계속 살았잖아요. 그거를 깨뜨려주는 사람은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깨는 종교인이면 그거를 막 이렇게 야, 그 큰일 날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종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욕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런 미풍 양속 문화 전통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잘 지켜요. 할거 하고 할 때는 잘해요. 그러나 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할수 있으면 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굳이 안 하고. 그리고 막, 괜히 그게, 이게 하나의 상징인데, 쓸데없는 돈 낭비가 심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 자기 마음의 하나의 상징, 그거 하나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돈을 쓰고 막 이런 것들도 은근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럼 굳이 그걸 안 써도 찝찝함이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의 세상은 뭔가 상을 쌓아온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야, 또 이렇게 생긴 건 부처님이야, 또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 무슨 둥근 다리 뜰 때는 어떻고 소승 다리 뜰 때는 뭐뭐 뭐 귀신이 나오고 뭐 온갖 이야기들을 지금 쌓이는 시대였고 그거를 신앙하는 시대였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런데 딱 지금의 시대는 그 모든 상이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고요, 또한 6, 7년 전하고 두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1년을 무슨 총괄하는 사자성어 하나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사자 올해를 한마디로 정의한 뭐냐 했을 때 사자성어를 딱 내는데 그두 해에나 거쳐가지고 파사현정이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이 이렇게 파사현정되는 시대고, 파사현정이 대승불교의 모토예요. 불교의 모토예요. 파사, 삿된 거를 깨뜨리는 시대. 뭐가 삿된 거예요? 상, 분별, 모양, 개념. 이게 다 삿된 거예요. 그 이것이 깨지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은. 이게 상이 깨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이 깨지는 게 지금은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놀랍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요. 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서양에서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10년 전부터 서양에서 신기한 유행이 뭐 신조어처럼 이렇게 마음은 종교는 유대교인데 내 마음은 불교라. 현실에서는 불교를 실천하고 명상을 실천하고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는 수행자인데 종교는 유대교인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거 뭐 주부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그 유대교, 불교 요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불교, 뭐 개신교 불교. 아, 이것도 기독교라 했다고 또한 소리 들었는데 개신교라고 정확히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깨지고 있어요. 저희 부산 절에도 보면은 오후에 법회라잖아요, 일요일 날.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 절로 오는 분들이 계셔요.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실제 현역 타종교 신도님들이 상담을 목사님 신부님들한테 가서 안 하고 스님들한테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저부터도 목사님 신부님들은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한 번씩 TV나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또 인문학 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TED니 무슨 뭐죠? 우리나라에도 뭐 나를 바꾸는 뭐 15분인가 뭐 해서 세바신가 뭐 이런 다양한 거에 대한 관심들 막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그게 옛날 같으면 불가능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불교 신자는 불교만 믿어야 돼.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만 믿어야 돼. 이랬잖아요. 그게 깨지고 있단 말이죠. 막 융합 통섭이 일어나가지고 벽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뭐랄까, 옛날에는 절대 안 된다고 느끼던 것들이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다 깨져나가는 시대? 고정관념이 깨져나가는 시대?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같으면 막 난리 칠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고정관념이 깨져나가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이. 그럼 불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고정된 관념들, 모든 교정된 견해들, 이렇다 저렇다라고 거기에 의미 부여한 모든 것들, 의미 부여한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거든요.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잖아요. 하느님이라는 이름 석자에다가 어떤 절대 신성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십자가에다가 신성을 딱 부여했단 말이에요. 불상에다가 탁그 신성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잖아요. 그렇게 부여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거기에 의미 부여해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종속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여한 허상에 이제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온 본래 근원짜리 상에 쫓아다니다가 이제 허상이 중요해지다가 이제 그 허상이 깨져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깨어나는 거죠. 상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개념, 의미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여기는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 자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절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다녀보니까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절을 이렇게 뭐 짓거나 뭐 이래 하다 보면 거기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이 뭐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별것 아닌 얘기인데 이거를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그 광고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광고를 잘하고 또 마케팅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소문을 내는 거죠. 약간 이제 무슨 설화 같이 무슨 설화 하듯이 아, 이 부처님은 처음에 막 어떻게 모셔줬다. 이 부처님을 모실 때 뭐 하늘에 빛이 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 이 부처님이 막 이렇게 자만할 때 막 하늘에서 막 뭐 오색 막 무지개가 막 찬란한 진동을 했다. 그러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날도 뭔가 큰 법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와 저 봐라 저 오색 무지개가 저렇게 오색으로 탁 둥글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러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맨날 보던 모습인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은 햇살 하나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의미 부여를 해요. 그 의미가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뜻이 없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거, 그른 거 이게 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분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매이게 되면 그게 장애가 돼서 사람이 자유롭지 못해요. 혼란스럽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깨져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모양, 상, 허상을 가지고 막 신격화 시켜가지고 장사해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디딜 틈이 없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돼요. 왜? 이제는 옛날같이 사람들 자체가 수준이 높아져서 그걸 다 알아요. 그거 가지고 장사할 날에도 콧방귀 낀단 말이에요. 여기 막 뭐가 있다, 뭐가 어떤 게 있다 이러면서 막 거기 막 하면 또 옛날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다가 물고기 그날따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도저히 집까지 못 들고 가겠어서 그 산 속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등걸 이렇게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 물이 이렇게 고여있단 말이죠. 거기다 물고기 한 세 마리를 몇 마리를 이렇게 놓고 집에 갔대요. 그러다 며칠 있다가 찾으러 왔나 봐요. 근데 며칠 사이에 그 다음날 매일 산에 올라오는 사이 보니까 물고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곳인데 물고기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물고기를 잉태했구나. 이거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 이게 신이다. 우리 마을에 어떤 경사가 났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 마을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물고기에다 대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굳게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물고기에다가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기도가 몰라보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물고기 주인이 밤에 또 왔다가 그 물고기 챙겨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졌어요. 신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떠나가셨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막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서 믿은 거죠, 자기가. 마음에서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렇게 믿기로 마음을 먹고 굳게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 마음이 한 거예요, 마음이 한 거. 바깥에 그런 어떤 절대적인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지 이러냐, 성지. 성지를 순례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대성당, 큰 법당, 이런 데는 성지라고 해서 거기는 평생 한번 가보고 싶고, 뭐 또 어디에요? 저,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메카로 순례를 막 떠나서 평생 한번 거기 가보고, 막 그게 뭐 어마어마한 그 건물에 뭐가 있겠어요? 그 땅에 뭐가 있겠어? 아, 위험한 발언인데. 부처님 4대 성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4대 성지라고 뭘 다르겠어요? 아니, 부처가 진불이 허상의 모양의 부처를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가짜를 쫓아다니면서 그 부처라고 모양을 세워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 세속의 세상은 이제 원래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속의 세상. 세속의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모양놀이잖아요. 모양놀이. 그 모양놀이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동네잖아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이 차 타고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똑같아요. 별 탑승감도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차는 3천만 원이고 외제차는 뭐 몇억이에요. 뭐 심지어 몇십억 하는 차가 있대요. 근데 이거 속임수 아니에요? 아, 그렇게 돈을 내고 그걸 사야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정판이고 막 그러면 이게 막 미친 듯이 산다는 거죠. 뭐 운동화 하나가 막 어마어마 비싸대요. 전 세계 몇개 없는 한정판. 그다 우리 허상인 줄 알면서도 거기 쫓잖아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막 화장 전과 후가 완전 다른 사람들을 이게 비교 막 이런 게 나오대요. 와, 이거는 마법이군, 마법. 어마어마한. 알면서도 그냥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 현실 세계는 그렇게 모양에 속으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장사하고 사는 거죠. 중국 가니까 그런 잘 해놨더라고요. 중국에 성지순례 갔더니, 야, 진짜 내가 진짜 성지순례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중국에 미안하지만. 중국에 가니까요,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법당마다. 법당마다 뭐, 이 법당은 진급 잘 되는데, 법당. 저 법당은 애잘 낳는 법당. 저 법당에서 무슨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법당, 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되잖아요. 전국에서 몰려들지 않겠어요? 거기 한번 만지려고. 우리나라 뭐, 산에 있는 부처님 코 이렇게 깔가지고 뭐, 먹으면은 뭐, 애 낳는다듯이. 그 부처님마다 남산에 가면 코가 없어요. 그걸 긁어가가지고 자, 맛있게 드셔서. 그게 진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야, 얘네들 참 장사, 머리 잘 썼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또 왔으니까, 한번 가서, 나도 한번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상관없어요. 해보면 좋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다 허상의 세계인데, 꿈꾸는 세계인데, 거기서 연기 재밌게 한단 말이죠.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뭐 갔으면, 기왕 갔으니까 뭐, 여기서 하면 우리 건강에 좋은 법당이라니까 건강을 가서 기도하면 좋죠. 어차피 다 연극인데, 이 세상 사는 게 다. 근데, 그러나, 남들이 그거 갔다 와가지고 막 건강한 것 같아, 이런다고 해서 나는 갈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죠. 이 전부 다 허상의 게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 다. 그 의미 부여해놓고 그 의미를 쫓아다니잖아요.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사를 하려면, 그래서 이게 할 건덕지가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맘먹으면. 근데 그걸 깨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깨는 게 불교 공부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하나 깨는 게. 그런 게 있는 곳들도 많죠. 물론 그런 설화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의 어떤 소박한 어떤 신앙, 어떤 기복적인 신앙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전통 문화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걸막 크게 막 어떻게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거기 걸릴 필요는 없는 거죠. 법의 성품에는 본래 허물과 장애가 없는데도 중생이 망령되게 집착하여 푸르니 누르니 한다. 이 법의 성품에는 본래 허물도 없고 장애도 없어요. 법의 성품이 뭐가 법의 성품이에요? 이온 법계 전체가 색즉시공이란 말이에요. 색이 있는 그곳이 전부 다 법의 성품 아닌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의 성품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의 성품에는 본래 허물과 장애가 없어요. 어떤 허물도 없고 어떤 장애도 없어요. 근데 허물 자기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허물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장애도 사람에게서 나와요. 사람이 그거에 의미부여를 해놓고서 거기에 걸리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뿌듯해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막 좋다더라. 어디서 막 백일 기도를 하면은 막 이루어진다더라.
제가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삼칠일 기도, 백일 기도, 막 하루라도 빠지면 거의 막 한 90일 때쯤까지 왔는데 그한 하루 못했을 때그 절망감. 그 100일 동안 내가 싸운 게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처절함. 너무 막, 이게 100일 동안 내가 기도를 막 정말 쉽게 말해 빡세게 했단 말이에요. 매일 막 1000배 이상을 하면서 막 그냥 이게 100일을 채우려고 달려왔는데, 아니, 한 90, 한 5일 돼가지고 하루를 못 채워가지고 이게 물거품이 됐을 때그 충격, 그 괴로움.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 다음번에 100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스스로가 정당화시키는 룰을 만들었어요. 100일 기도를 하다가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두 배로 한다. 그러면 인정이다. 누가 만든 인정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게 부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런 거? 하다못해 부처님이 10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을 해야만 복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부처님? 부처님 기도가 그런 걸까요, 진짜 그런 걸까요? 그 기도가 또 뭐가 기도예요? 금강경 칠독하는 게 기도일까요? 절을 하는 게 기도일까요? 염불을 몇 천독 하는 게 기도일까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게 기도일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기도일까요?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절에서 열심히 사는 걸까요? 매일 아침 저녁 예불 잘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참선을 그 시간 딱 돼가지고 딱 참선을 오래오래 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무엇이든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면 옛날 선사 스님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배고픈 밥 먹고 밖에 나가 일하고 사람 만나면 대접하고 제자들 오면 법 가르쳐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모 어른 스님께서 이 법의 안목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세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사시는, 혼자 시골에서, 시골 절에서 혼자 사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형식도 없고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불도 없고 뭐 사시불공도 없고 뭐 누가 들으면 욕먹을 일인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누구보다 철저한 수행자예요. 삶이, 삶 자체가. 그런 안목을 갖추고 정말 저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게 돈은 아니지만 뭐를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뭐 이걸 해야지만 뭐 이렇고 저걸 하지 않으면 어떻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스스로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뭐 큰절에 있을 때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면서 막 그냥 뭐 49제며 뭐 49제가 몇 개씩 들어오고 그걸 혼자서 다 하고 뭐 온갖 공사도 많고 뭐 온갖 뭐 업무적인 것도 막 그냥 너무너무 막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막 기도를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 보통 우리 상식에는 기도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다 좋아진다. 여러분, 기도하면 몸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좋아져야죠. 기도하는데. 다 좋아져야죠.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너무 기도, 염불 이런 걸 많이 했더니 그렇게 한 1, 2년 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당연히 안 좋아지죠. 목을 혹사시키면 목이 아프죠. 당연히. 참선 많이 하면은 오래 앉아 있었는데 몸이 깨어낼까요? 몸이 찌뿌둥하지요. 치질 걸리지요, 당연히. 인과응보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나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절대 치질 안 걸릴 거야. 이거 훈장이에요. 약간 어른 스님들의 훈장이에요. 오래 참선한 사람들의. 그럼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000배, 10,000배는 아무리 죽을 때까지 힘들어도 죽더라고 해도 절하다가 무릎 다치거나 아프다는 사람 못 봤어. 전 봤어요. 안 하다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00배 하면 큰일 나요. 무릎 나가요. 무릎에 아주 안 좋아요. 그 절은 조금 조금씩 늘리면서 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할수 있는 만큼. 고행하듯이 절하는 건 되게 안 좋아요, 몸에. 사실은. 그래도 스님 맨날 1,000배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맨날 1,000배씩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맨날 했으니까. 그만큼 단련이 됐으니까. 그게 법 아니에요? 그게 인강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강부를 무시하고
절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배하라면서 부러져도 해라. 부러져요. 그게 신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심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신심입니까? 그래서 어린 학생들 절에서 수련대 시키잖아요. 좀 그 친구들의 근기에 좀 맞게 요즘 템플스테이 같은 데 그렇게 잘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수련대 가면 무조건 고행이에요, 고행. 제가 수련대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수련대에 갔다 오면 이건 수련대가 아니라 고행대회예요. 정말 얼마나 고행을 많이 시켰는지. 그러니까 수련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던. 그러니까 신심이 뚝뚝 떨어져요, 수련대만 갔다 오면. 옛날에. 근데 요즘 수련대는 안 그래요. 아주 정말 아주 재밌게 이렇게 막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실제 자신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뭔가 좀 힐링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막 그냥 무조건 고행이 전부인지 알았단 말이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벌써 아니야, 고행은 아니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 고행에 빠져서 있었단 말이죠. 이 법의 성품에는 본래 허물과 장애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허물도 없고 장애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본래. 근데 중생이 망령되이 집착하여 푸르니 누르니 한다. 중생이 망령되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집착하고 저건 밀어내고 이건 빨갛고 저건 파랗고 이건 노랗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고 이렇게 자기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푸르니 누르니 한다라는 거는 중생이 이 세상은 본래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는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잘나지도 않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잘나지기도 하고 못나지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분별이 상대적으로만 잠깐 임시로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 푸른 것도 없고 누른 것도 없고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요. 바르고 바르지 못한 거 그런 게 정해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옳은 게 다른 나라 가면 틀린 게 될 수도 있고 즉 이렇게 중생이 망령되게 집착해서 어떤 특정하게 개념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의미 개념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제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문화 전통이니 무슨 모양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휘둘리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추앙하고 신성시하고 그러잖아요. 신성한 장소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지가 성지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성지지, 자기가 있는 거기가 성지지. 이 몸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절에서는. 이 몸을 도량이라고 해요. 이 몸이 도량이에요. 아, 여기 지금 부처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성지인데 여기를 벗어나서 이 부처를 저기 성지를 간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성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성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스러운 부처가 성지에서 또 다른 성지를 이거를 지금 성지 아닌 것으로 폄하시키면서 또 다른 성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지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직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성스러운 직업? 목사, 신부, 스님은 성스러운 직업이겠어요? 부처님께서 딱 답을 냈거든요. 브라만, 인도의 힌두교 성직자들, 브라만이 성직자다. 브라만은 최고의 고귀한 어떤 성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라만이 성스러운 직업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서 성스러움이 나오고 성스럽지 못함이 나오는 거다. 성스럽게 행동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성스러운 것이지 어떤 브라만이라는 특정 계층 속에 성스러움이 묻어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스러움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자기에게 있어요. 이 자기를 버리고 이 진짜 부처를 버리고 바깥에 온갖 모양으로 칠해놓고 좋은 거 나쁜 거 막 이렇게 모양으로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휘둘리면서 주인이 진짜 주인이 가짜에 끌려다니면서 산단 말이죠. 진짜 부처가 바깥에 상을 그려놓고 허상은 진짜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 상을 깨는 게 깼을 때 비로소 부처를 만나거든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부처라는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처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 상이잖아요. 그거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뜨려 주려고 다나차란 선사가 부처를 깨뜨렸단 말이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질적인 얘기예요. 현실에서도 그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현실에서는 현실의 룰이 있어요. 현실의 규칙도 있고 현실의 전통도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그거대로 여건 되면 따르고 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맞춰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규율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현실이라는 세계, 불교가 현실이라는 세계를 막 다 깨뜨리는 그런 어떤 뭐 혁명론자도 아니고 기존 질서를 막 무조건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깬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현실에서까지 깰 필요는 없어요. 현실에서는 그냥 맞춰서 사는 거예요. 정해진 성직이 없지만 성직자 만나면은 합장하고 인사하고 성지가 따로 없지만 성스러운 법당이나 교회 가면은 성스럽게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했는데 했다 하는 생각도 없이 걸림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는 그 어떤 상에도 걸림이 없이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지만 A라는 사람은 그게 실제가 있는 줄 알고 막 거기 막 목매면서 하고 B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그 텅 빈 공하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입장에서 한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하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요래는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기 위해 지옥이나 천당을 말하기도 하지만 미륵불이 자신 가운데 본래 있는데 어찌 딴 곳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겠는가. 여래는 보세요. 여기 딱 제 말 아니에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지옥과 천당을 말하기도 한 거예요. 방편으로. 그런데 진짜 부처, 진짜 미륵불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자기 가운데 본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운데 본래 있어요. 어찌 딴 곳에서 헤아려 찾을 필요가 있겠느냐. 여래가 불교 경전에 지옥 나와요. 천상세계도 나와요. 극락국토도 나와요. 그런데 여래는 어리석은 중생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천당, 지옥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이 온 우주 전체가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데 당연히 지옥도 자기 마음에서 있고 천당도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물리적인 지옥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 집은 알 수 있어요? 주소지 알 수 있습니까? 천당하고 지옥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한 생각 우울하고 괴롭고 죽겠다 하는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법문 듣고 자유로워지면 그 자리가 극락국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륵불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다 구족되어 있어요. 이게 타종교에서 들으면 진짜 놀랄 일이지만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마호메트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삼신이 다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에덴이고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내 바깥에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러면 둘로 나뉘어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내가 차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지옥 쳐낼 건데 저분이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이죠. 그런데 네가 본래 부처고 본래 하나님이라서 지옥 청당이 네 한 생각 분별해서 나오는 거였어. 그건 실제가 아니야. 너가 그대로 하나님이고 그대로 부처님이야. 그게 진짜 진실이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건 깨뜨릴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여기에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진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조건이 필요 없는 완전함. 너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국토 오게 해줄게.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해줄게. 그 대신 나쁜 짓 하면 지옥이야. 그 대신 나쁜 짓 해서 지옥 갈 사람도 이 교회나 절에 와가지고 돈 많이 내면 면제부 좀 줄 수 있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건부가
조건부일 때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유의 조작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부자가 천당에 더 빨리 가죠. 그래 되면. 그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진실은, 진리는.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게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안심 법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 진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가며 갔다 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나의 진실은, 내가 진실을 아직 못 깨달아서 이렇게 힘든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진실을 깨닫고 난다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안심이구나. 조건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뭘 해야지. 저 사람은 잘하고 난 못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 자유, 완전 걸림없음, 완전한 무죄, 완전한 해방, 완전한 치유, 또 완전한 뭐랄까 이게 그 하나님 부처님이 참회를 해준다? 뭐랄까 완전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죄 없음의 선언이에요. 이게 완전한 우리 본질에선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는 어때요? 인연 따라 내가 죄를 지어서 죄는 왔다 가는 거예요. 죄의 과보도 왔다 가는 거고. 어떻게 죄가 내가 될 수 있어요? 왔다 가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건데. 그리고 죄라는 것도 아, 이 나라에서는 이게 죄고 저 나라에서는 그게 복일 수도 있는데. 아니, 저희 우리 옛날에 장군들은 뭐 30만을 죽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사는데, 최악의 살인마가 살인마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살인마지만 영웅이란 말이에요, 영웅.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죠. 도대체 누굴 죽이면 살인이고 누굴 죽이면 영웅이에요? 우리가 있지,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유럽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가 싸우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선이고 어느 나라가 악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선, 악을 나눠놓고 시작하지만 어떻게 선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은 정말 와, 우리가 정말 본래 문제가 없구나. 본래 삶은 이대로 완전하구나. 다만 일체의 계고인 이유는, 일체의 괴로움인 이유는 자기 분별로 허망한 걸 진짜인 줄 착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삶은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그게 삼법인인데 스님은 왜 부처님하고 다른 말 하십니까? 누가 이러더란 말이죠. 부처님은 일체 계고를 왜 얘기한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말이잖아요. 괴로움이 진리니까 괴로움 속에 있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본래 괴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하는 거거든요. 자각해라. 거기 무슨 수행이 필요해요? 그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문득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수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수행이냐면 우리가 생각한 유의조작의 수행이 진짜 수행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은 불이중도, 중도, 반야바라밀,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스님 법문 듣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요. 부처님한테 좀 혼날까 봐. 내가 20년, 30년 기도를 했다가 기도를 끊어놓으니까 이게 찝찝하다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분은 20년, 30년 기복적인 기도를 하다가, 초등학생 수준의 기복적인 기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불의중도를 시작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불의중도는 하도 하는 바 없이 하기 때문에 해도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왜 진도 나가지 않잖아요. 진도를 무슨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없고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수행하면서 자기가 나는 수행 잘하고 있다,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 진짜 수행 아니에요. 그 진짜 수행 아니죠. 내가 얼만큼 가는지도 화두, 그래서 화두라 그러잖아요. 화두. 화두가 탁 들렸을 때는 내가 화두가 그냥 온통 꽉 막혔을 뿐이지 모르겠을 뿐이지, 야 내가 화두 내 10% 뚫었어, 20% 뚫었어, 30% 뚫었어, 이제 한 70%만 뚫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99.9까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수행은 전부 다 진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조작의 수행은.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 완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행을 하더라도 근원에서는 이 불의중도라는 이 법에 대한 안목과 이 진짜 수행,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은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동사하는 것도 수행이고 설거지 하는 것도 수행이고 대인관계 맺는 것도 수행이고 절하는 것도 수행이고 염불하는 것도 수행이고 독경하는 것도 수행이고 49제 하는 것도 수행이고 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이에요. 이 불의중도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기도하는 절에 가서 아 수준 낮은 보살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수준 낮은 거예요. 제가 진짜로 제가 부산에서 만난 많은 보살님들 중에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슬쩍슬쩍 오셔서 이제 대보살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슬쩍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 사실은 스님 법문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뭐 이제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어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공부를 해가지고 딱 이 자리를 체험해서 살아가고 있는 노부사님들이 은근히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깨달았니 내가 아니면 뭐 이 법을 아느니 뭐 그게 뭐 어떤 거니 이런 얘기 했느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부사님들은. 그 보살님들은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누가 오든 정말 나이 어린 스님이 오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든 막 기도하라고 하든 뭘 하라고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 그냥 시봉하면서 그분이 조금 허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공부하고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길래 저는 몰랐단 말이죠.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부인이구나. 저런 분들이 진짜 공부인이구나. 상을 내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 온 신도님들한테 막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냥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그렇게 깊이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공부로 차별하지 않아요. 전혀. 스님들을 재지 않아요. 훌륭한 스님, 못난 스님, 뭐 공부가 된 스님, 안 된 스님, 저 스님이 공부가 얼마나 됐나 안 됐나 나보다 수준이 낫네 뭐 어쩌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보살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없구나. 내가 신도니까 그래도 스님 막 인정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심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봐 주는구나. 따뜻한 시선으로 그래도 공부하려고 출가한 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뒷바라지 주면서 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찐득하게 뭔가 내 수행도 그렇고 타인들의 수행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상을 내지 않고 저희 그 용성 스님이라고 저 할아버지 스님께서 수행하는 티 내지 마라. 비밀스럽게 엄밀하게 자기 공부 자기 내면에서 자내정으로 내면에서 하는 거지 그 어디 가서 티 내고 그러는 공부 아니다. 그런 사람 공부 제대로 잘 안 된다 오히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그냥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괜히 저 막 여기서 다니면서 막 스님들한테 또 그랬다더라고요. 그러지 마셔요. 그 스님들한테 뭐 스님 그 공부 좀 하세요. 좀 이런 법문 좀 들어보세요. 뭐 하면서 뭐 그냥 슬쩍 이렇게 몰라도 약간 무시하듯이 막 그래가지고 혼났다는 얘기를 좀 저한테서 하더라고요. 아 보살님 잘못하셨네. 그 스님한테 그렇게 하면 당신 기분 좋으시겠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좀 이렇게 하심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한다라는 티 내지 않고 내가 진짜 사실은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하도 얼마나 듣겠어요. 우리가 한참 모른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도 진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진짜 그 참 부끄럽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때문에 더욱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조금 됐다고 했을 때 공부 조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때 제일 나상이 막 치성하고 자꾸 말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내 공부가 확실해지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이제 좀 묵묵하게, 진득하게, 상 내지 않고, 그러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